이렇게 갑자기 예뻐 보이지? 가끔 세수하고 바로 약간 이 뽀얀 상태가 스스로 예뻐 보일 때가 있지 않나요? 지금 잠깐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제 9월이네요. 와, 이제 곧 가을 오는구나. 이번 여름 진짜 더웠는데. 아, 2019년 처음 시작할 때 너무 시간 빠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29이 되는 해였으니까. 근데 이제 2019년이 세달 남았어요. 진짜 시간 너무 빠르죠. 그리고 저는 곧 서른입니다. 와, 곧 서른이라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저는 서른이란 나이가 되게 많다고 느꼈었는데, 제가 서른이라니, 뭔가 곧 서른이라고 하니까 되게 어른스럽게 해야 될것 같네요. 저는 제 스스로 철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서른이라고 하니까 진짜 이상한 것 같아요. 이번 여름에는 너무 습하고 진짜 미친 듯이 더웠어서 그런지 제가 평소에 사계절 내내 딥한 스킨케어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번 여름에는 가벼운 스킨케어를 선호했을 정도로 습했어요. 근데 이제 또 환절기니까 저의 평소 스타일대로 보습감 있는 촉촉한 친구들로 바꿨는데 일단 이 미스트는 그라운드 플랜 24시간 시크릿 미스트고요. 얘는 좀 되게 순한 아토피 피부도 쓸수 있고 임산부도 쓸수 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고양이 알러지 때문에 좀 고생을 하면서 어성초 미스트랑 요 미스트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엄청 잘 썼어요. 요거 쓰면은 좀 피부 붉은기 올라온 게확잘 가라앉아서 촬영하기 전에 좀 붉어 보인다 하면은 엄청 뿌리고 그런 식으로 썼던 미스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킨케어 세럼이랑 크림은 진짜 저의 환절기용 스킨케어들을 해볼 건데요. 일단 세럼은 요거 마몽드 레드 에너지 리커버리 세럼을 쓸 거예요. 이거는 이번 주에 진짜 잘 썼어요. 제가 팔레트 리뷰 때문에 이번 주에 진짜 매일매일 촬영을 했고 하루에 거의 두 번씩 촬영을 했어요. 진짜 얘 덕분에 진짜 피부가 매끈하게 보호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이번 일주일 동안 감사했던 세럼이에요. 지금 거의 반통 정도 사용한 것 같고 환절기 맞아서 스킨케어 재정비할 때 쓰면 너무 좋은 세럼이에요. 제형이 촉촉하면서 싹 매끄럽게 피부를 감싸주는 느낌이에요. 매끈매끈한데 발림성이 좋아서 엄청 호로로록 매끈하게 발려요. 저는 두번 정도 그냥 대충 펌핑해서 얼굴에 바를 건데요. 많이 안 발라도 엄청 잘 발리는 세럼이에요. 진짜 순식간에 호로로록 발리는 느낌? 근데 이게 꾸준히 쓰다 보니까 매끈한 사용감이 피부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잠궈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속당김이 없어요. 이전에 사용한 촉촉한 미스트가 같이 딱 잠겨지면서 부스팅 되는 느낌도 있고요. 요게 환절기에 너무 영양감이 넘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너무 가벼우면 아쉬울 수도 있는데 진짜 딱 가을 되면서 바꿔서 정착하기 좋은 세럼이에요. 되게 매끈하게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세럼 단계에서부터 피부결을 좀 정돈해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크림을 바르던 되게 화장이 잘 먹더라고요. 아, 요즘 피곤하면 피부가 진짜 엉망진창이 되는데 그 본인만 느끼는 특유의 촉박하고 쩍쩍 갈라지는 느낌들이 있잖아요. 20대 초반, 중반 때는 막술 마시고 놀고 밤을 새도 그런 게 별로 안 느껴졌는데 제가 최근에 특히 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밤을 너무 많이 새서 그런지 작년부터 이게 엄청 크게 느껴져요. 밤 새고 나면 모공이 엄청 커지고 피부결 좀 푸석푸석해지고 그런 게 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되게 슬프죠? 좀 슬픈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인지 자꾸 막 피부톤이 맑아지고 피부결이 매끈해지는 그런 제품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공감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세럼이 되게 결을 매끈하게 잡아줘서 진짜 감사한 제품이었어요. 이번 주에 튜토리얼 여러 번 찍고도 이렇게 결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세럼입니다. 얘가 유해 성분도 없고 또 하이퍼 알러지 테스트도 통과를 해서 환절기 저자극 세럼으로도 되게 좋아요. 그리고 크림은 요거. 닥터지 필라그린 배리어 크림. 민감 건성입니다. 제가 요즘 서른이 되기 전에 느끼는 거는 아, 내가 화장품 내공이 좀 많이 쌓였구나. 예전보다는 써본 화장품의 개수도 엄청 많아졌고 피부의 변화도 많이 느껴봤고 하다 보니까 화장품 제형을 보고 딱 그냥 손에만 발라봐도 느껴지는 그 좋고 나쁨,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의 그런 판단력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쓰고 있는 이 닥터즈 필라그린 베리어 크림은 처음 썼을 때, 와, 이거 제형 너무 매끈하고 보습감 넘치고, 근데 마무리감은 너무 두텁지 않고 진짜 좋다. 발림성도 좋고 흡수도 좋고, 근데 또 보습은 잘 되고 너무 좋다라고 처음 생각한 그대로 한통다 쓰고 새로 환절기 된다고 뜯은 것도 이렇게 반 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진짜로 스킨케어 제품도 그렇고 메이크업 제품도 그렇고 발라보면 대략 어떤 느낌인지 그냥 바로 알수 있어요. 화장품 달인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화장품 제형 감별사? 쿠션은 요거 쓸게요. 롬앤 제로 쿠션 샌드 25호입니다. 개코님, 롬앤님 25호 좀 내주세요. 노래를 불렀는데 진짜 내주셨어요. 너무 행복하죠? 진짜 25호가 앞으로도 여러 브랜드에서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무늬만 25호가 아니라 진짜 25호. 솔직히 제 피부톤이 그렇게 어두운 편은 아니거든요? 막 어디 가서 너 진짜 피부 까맣다라는 소리는 안 들어요. 어렸을 때나 들었지. 막 중학생 때, 초등학생 때. 옛날에는 또 그런 얼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딱히 좀 생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진짜 까만 걸로 엄청 놀림받고 초등학생 때 까맣다고 왕따 당했었거든요. 저 정도의 피부톤 되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23호까지밖에 안 나오는 게 항상 너무 슬프더라고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되게 유명했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내 이름은 김삼순. 진짜 완전 신드롬이었는데 되게 어렸을 때 봤는데 그때는 김삼순 그 역할이 되게 나이가 많다고 느껴졌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저랑 동갑이네요. 근데 노처녀라니. 저는 제가 결혼을 서른 넘어서 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결혼하고 애기 가진 친구들도 있고 곧 낳는 친구도 있고 낳은 친구들도 있는데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준비가 덜 됐어요. 오, 역시 제로 쿠션이 커버력도 그렇고 피부 표현도 그렇고 아주 매끈매끈하게 연출되네요. 근데 오늘 스킨케어부터 짱짱하게 했더니 광이 좀 돌아서 요거 파우더 에스쁘아 걸로 광을 살짝 죽여줄게요. 파우더 한번 쓰기 시작하면은 안 쓰면 되게 어색한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서 예전에 서른 되는 언니들 보면은 되게 슬퍼하는 언니들이 있었어서 서른이 다가오는 게 조금 무서웠었거든요. 근데 막상 서른이 다가온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아무 생각 안 들어요. 서른이 뭐라고. 굳이 행복한지 슬픈지를 나누자면 저는 행복한 서른을 맞이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19년도 저의 목표는 20만 넘기기였거든요. 이번에는 그냥 20만만 넘기면 난 행복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넘겼어요. 그래서 굉장히 행복하고요. 그리고 요즘 드는 생각이 나는 철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멋진 어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서른을 맞이하는 게좀 기쁩니다. 왜 멋진 어른이냐면 이것도 좀 철없는 것 같긴 한데 눈썹 그리면서 얘기할게요. 제가 대학생 때는 용돈 30만 원 받으면서 제가 학교가 용인이었잖아요. 외대 루마니아어과 나왔는데 학교 다니고 하면서 그 용돈을 거의 다 썼거든요. 근데 제가 춤을 췄잖아요. 그때는 취미처럼 그냥 동아리로 시작하긴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레슨 듣고 대회 나가는 준비를 하다 보니까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원래는 수능 끝나는 순간부터 아르바이트를 하긴 했었지만 춤추려고 더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학교 1교시 갔다가 거의 풀강 듣고 바로 아르바이트 갔다가 새벽에는 또 대회 준비하고 연습하고 다시 1교시 가고 그런 식으로 되게 열정적으로 살았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살았네. 언젠가는 아예 밥을 먹을 돈이 없어서 삼각김밥도 살수 없는 정도인 거예요. 딱 교통비만 남아서. 그래서 하루 종일 쫄쫄 굶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굶은 날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돈을 벌잖아요. 되게 비싼 밥도 턱턱 그냥 나 오늘은 몸보신 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장어 사 먹을 수 있고 나는 오늘 비싼 거 먹을 거야 하고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돼서 굉장히 기쁩니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내가 옷 하나 사는데도 너무 걱정하면서 사고 막다 고민하면서 샀는데 이제는 뭐 이것쯤이야 살수 있지 하고 걱정 없이 그냥 딱 지르는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삶이 즐겁더라고요. 대학생분들도 지금은 힘들고 하실 수 있겠지만
언젠가 저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멋진 어른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컨투어는 클리오 프로 컨투어 팔레트 뮤트 헤이즐 써줄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이거 마음에 들어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몰랐는데 이게 쉐딩뿐 아니라 아이 메이크업까지 다 할 수 있게 나온 구성이라서 이런 화려한 글리터가 들어있는 거였어요. 이걸로 쉐딩 해줄게요. 제가 이번 해에는 정말 되게 해피해피하고 뭐랄까 초심도 다시 잡고 작년에 심리상담 받은 게 저한테 정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느껴지는 게 무슨 생각을 하든 되게 그냥 평화로워요. 막 누가 저한테 시비를 걸더라도 그거에 막 휩쓸리지 않고 자존감 떨어지거나 하는 일 없이 누군가와 비교를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일이고 나는 나의 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키워진 것 같아요. 심리상담 받으면 얘기를 쭉 하면서 저의 성장 환경들 부모님에 대한 얘기, 학교 생활 얘기 이런 걸 싹 하게 돼요. 그러면은 그 저의 어렸을 때부터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성격이 왜 이렇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스스로도 정리가 되고 저는 저의 성격적인 부분에서 제가 약간 소심한데 남들이 봤을 땐 자신감 넘쳐 보이는 타입이거든요. 그게 왜 형성되었는지를 심리 상담 받으면서도 알 수 있었고 제가 되게 일에 강박증이 있어요.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만들어서 하는 타입이거든요. 저희 엄마도 좀 그런데 심리 상담 받을 때 해주신 얘기가 가장의 역할을 한 맏딸의 맏딸한테 나오는 성향이래요. 예전에는 아 나는 왜 이렇게 사서 고생할까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이게 내 성격이고 나는 일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이해를 하니까 그냥 지금 뭐 이렇게 일 벌려서 열심히 일하고 밤새고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뿌듯해지고 즐거워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너무 열일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제 주변에서도 걱정을 많이 하시긴 하는데 그냥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와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어 하면서 되게 좋아하는 타입이에요. 결론, 이너피스. 섀도우는 요거 에뛰드 하우스 플레이 컬러 아이즈 메이플 로드 쓸게요. 요 팔레트로 했던 매트 메이크업이 되게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리기는 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유튜브 영상으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게 팔레트잖아요. 싱글 섀도우로 이 안에 있는 컬러들이 다시 또 하나씩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팔레트에 안 쓰는 컬러가 있어서 부담스러울 것 같으신 분들은 제가 쓴 컬러들만 싱글 섀도우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여기 첫 번째 컬러를 써봅시다. 제가 대학생 때 생각했던 20대 후반? 30과는 조금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화장품 회사에 입사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또 결혼을 30 넘어서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일찍 했네요. 근데 저는 결혼한 게 너무 저한테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결혼하고 너무 좋은 시부모님을 만났고요. 어머님께서 보고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님께서 제 유튜브 영상을 다 봐주시거든요. 갑자기 울컥할 것 같아. 아니 왜? 진짜 울컥했어. 어머. 안 돼, 화장 지워줘, 민선아. 참고로 저는 굉장히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촬영을 하다 울다니. 아무튼. 울면 화장이 잘 안 된단 말이야, 민선아. 그래서 제가 구독자를 미처 보고 있지 못해도 이번에 20만 넘은 것도 어머님께서 제일 먼저 발견하고 알려주셨어요. 남편도 거의 뭐 저의 멘탈 지킴이고요. 아버님께서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너무 응원해주시고 다른 친가친척분들, 외가친척분들도 다 저의 이 일을 너무 잘 이해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행복합니다. 이 가운데 컬러 쓸게요. 그래서 심리상담 받을 때 무언가 제가 긍정적으로 변한 그런 계기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저한테 결혼이라는 큰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변화가 저한테 너무 컸던 거예요. 갑자기 또 울컥할 것 같아. 근데 진짜 생각하면 결혼하고 나서 우울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의 유튜브도 너무 잘 되어갔고요. 왠지 모르겠어.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응원을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유튜브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냥 우울할 틈 없이 남편이 계속 옆에서 되게 웃겨주고 되게 좀 엉뚱하고 재밌는 남편이거든요. 그래서 다가오는 서른이 더 행복한 것 같기도 해요. 여기 있는 끝에 있는 컬러 쓸게요. 이거를 안쪽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질문에 남편이랑 어떻게 만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남편이랑도 춤추다 만났어요. 대학교 댄스 동아리 연합에서 그때 되게 큰 대회가 있었거든요. 대학교 댄스 동아리들끼리 하는. 근데 거기서 만났어요. 언더아이도 발라줄게요. 처음에 썼던 이 컬러로 한번더 블렌딩 할게요. 그리고 미샤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요 같이 살때 받았던 아이라이너 브러쉬를 찾았습니다. 요게 되게 같이 들어있는 친구인데 아주 짱짱하게 잘 발리더라고요. 최근에 이렇게 TMI를 방출하면서 얘기한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어색하네요. 30 이후에 장기 목표를 물어보시는 분도 계셨는데, 장기 목표는 저는 오래오래 유튜브 하는 거예요. 사실 언제 망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하는 이 일이 너무 좋거든요. 지금 화장품 신상 나오는 거막 써보는 것도 너무 좋고 지금 이일 4년 정도 했는데 아직도 좋은 거 보면은 재밌는 거 보면은 진짜 천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유튜브를 하지 않더라도 화장품 관련된 일을 할것 같고요. 계속해서 오래오래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을 하는 게 목표예요. 근데 아이라인은 말하면서 그리기 되게 힘드네요. 요 마지막 있는 컬러로 살짝 수습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원하는 만치 그라데이션이 안 됐어요. 말하면서 했더니. 얏! 오, 마음의 평화. 마음의 평화가 오는 그라데이션이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좋아하는 화장품을 마음껏 질러도 되는 이 직업이 너무 좋아요. 명분이 있잖아요. 리뷰할 거야. 영상에서 써야지라는 명분으로 화장품을 마구 지르는 게 행복합니다. 정말 직업 만족도 최상. 30 이후의 목표는 유튜브를 오래오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관리도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동안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동안인지는 정말 모르겠고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되게 노안 취급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라 동안인지 진짜 모르겠어요. 얼굴 관리는 아무래도 직업이 직업인지라 열심히 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마사지도 많이 하는데 주로 저는 요즘에 에뛰드에서 산거 더잠 마사저 있어요. 그거 되게 괜찮거든요. 그걸로 한 번씩 얼굴 부은 것 같을 때 마사지 해주고요. 너무 많이 먹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있어요. 저는 살찌면은 여기에 많이 붙는데 영상에서 특히 티가 나더라고요. 살찌면 뭐 어때 싶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맨날 제 얼굴 보면서 편집을 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진 않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보톡스랑 윤곽주사 효과 본 얘기를 영상으로 찍어서 그런지 아직까지 지금은 보톡스랑 윤곽주사 전혀 안 맞고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모든 시술은 다 부작용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뭐 보톡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턱 근육이 진짜 많은 편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제가 하관이 되게 작은 편인데 이 얼굴 살을 여기 턱 근육에 잡아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턱 근육이 좀 많이 사라지니까 이 얼굴 볼살이 이렇게 좀 처져가지고 지금 보이시죠? 이렇게 턱살이 되더라고요. 이게 좀 작년 후반쯤부터 엄청 느껴졌어요. 근데 이게 제가 무턱이거든요. 무턱인데 제가 또 턱필러를 제 얼굴은 턱필러 전후로 나뉩니다. 되게 진짜 만족도 최상이긴 한데 턱필러를 해서 지금 무턱처럼 안 보이지만 원래 무턱이라서 무턱인 사람들은 이중턱이 되게 잘 생겨요. 턱 근육이 많았는데 사라져서 잡아주던 게 없어진 거 플러스 그리고 거북목인 사람들도 여기에 있는 근육이 힘을 점점 잃으면서 여기가 좀 처지게 된대요. 탄력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이중턱이 되게 많이 늘었고 부으면은 여기가 더 많이 티가 나요. 그래서 이게 되게 스트레스인데 그런 것들 때문에 보톡스랑 윤곽주사를 맞지 않게 됐습니다. 윤곽주사도 제가 직접적으로 부작용을 겪은 건 아니지만 되게 부작용 얘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윤곽주사는 어느 정도 맞다 보면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처음에 좀 결혼하기 전이나 뭔가 특별한 일 있을 때 맞으면은 진짜 효과가 쫙 있는데 계속 맞으면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턱필러가 만족도가 진짜 좋기는 한데 제가 지난번에 감기 심하게 걸렸을 때이 목에 바이러스
가 감염돼서 염증이 생겼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기침을 심하게 했었는데 이 염증이 턱필러에도 온 거예요. 그래서 턱필러가 진짜 뽀뚜루처럼 심하게 부었었어요. 그래서 그때 녹이느니 많이 병원에서 엄청 얘기했었는데 결국에는 뭐 소염제 먹고 항생제 먹고 하니까 가라앉아가지고 이대로 유지를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때부터 더 시술에 대해서 불신. 나는 더 이상 이런 주사 시술은 하지 않겠다. 저는 그런 염증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한 번도. 그리고 몰랐는데 그때 막 찾아보니까 평소에 편도선 염증이 자주 생기거나 좀 염증 반응이 몸에 많은 분들은 이렇게 필러 맞은 부분이 잘 붓는데요. 근데 이 붓는 수준이 되게 땡땡 붓고 처음 필러 맞았을 때처럼 아프기 때문에 되게 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맞으실 거면 알고 맞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알고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무펄이지만 완전 무펄은 또 별로 안 좋아해서 여기에 있는 요 글리터 친구를 써줄게요. 근데 제가 막 요런 광대라던가 턱 라인이 되게 매끈해져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뭐 어쨌든 예전에 받았던 보톡스랑 윤곽주사의 효과가 사실 아직까지 어느 정도 제가 살이 다시 찌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도 있고요. 최근에 주변에 밀크캣 언니랑 드마 언니의 추천으로 잇모드라는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제가 여기 이중턱이 고민이라고 했잖아요. 여기 라인에 지방을 좀 제거해주고 리프팅을 시켜주는 시술인데 그게 또 효과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3주 나눠서 2번 받았는데 3번까지 예약을 해놨지만 3번째는 좀 나중에 받으려고요. 이 정도 효과 있으면은 나는 효과 충분히 봤다. 좀 아껴뒀다가 나중에 또 약간 얼택이 왔을 때 그때나 받자라는 생각에 더 안 받고 있습니다. 그때 이 메이크업 룩 할 때 여기에 있는 요거랑 요거랑 섞어서 블러셔를 해줬었거든요. 요 두 개로 섞어서 이렇게 블러셔 해줄게요. 요 두 개 섞는 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컬러가 약간 롬앤 페어칩 같은 느낌이 들어요. 좀 구운 색깔이 나서 예쁘죠? 이 두 개 너무 잘 어울려. 그 메이크업 했을 때 발랐던 립은 레어카인드에서 새로 나온 칠리페퍼인데요. 아웅다웅이가 그 컬러를 얻다가 굴려버린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여요. 책상 위에 뒀는데 안 보여서 아예 신상 제품으로 발라볼게요. 릴리바이레드 로맨틱 라이어 무스 틴트 5호 무화과 퓨레인 척입니다. 요게 좀 비슷한 느낌이 날 것 같아요. 좋아. 요게 되게 무스 틴트여가지고 기존 벨벳 틴트보다 조금 더 매트하고 되게 좀 블러리한 느낌이 나요. 향이 별로인 점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색은 되게 그날 발랐던 립이랑 좀 비슷비슷하네요. 제 눈앞에 있는 립 라인용 베이스 컬러가 이거 맥 마이 트위드거든요. 파우더 키스 립스틱의 마이 트위드 컬러인데 얘랑 라인 교정을 살짝 해줄게요. 색 너무 예쁘네. 안쪽에 한 번 더? 좀 더 진하게 바를게요. 너무 예쁘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첫 번째 컬러를 아예 하이라이터로 발라볼게요. 펄 입자가 이렇게 딱 포인트로만 바르면 나쁘지 않을 정도의 입자인 것 같아서 이걸로 발라볼게요. 이렇게 코에 포인트를 주고 여기도 주고 그래도 좀 펄이 좀 크기는 하다. 애교살이랑 컬러가 통일되니까 또 갑자기 튀지도 않고 괜찮을 것 같고요. 여기 아래 한번 바를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 빠진 방법이 있는데 요 쉐딩을 요 아래쪽에 이렇게 한번 발라주고 산 쪽에 한번 발라줄게요. 그럼 입술이 되게 도톰해 보이더라고요. 짠! 마음에 들어요. 요즘 왜 이렇게 화장을 하는 족족 마음에 들지? 그때 약간 매트한 노을 느낌으로 한 뿔그리뿔그리한 메이크업 원했던 분들도 좋아하실 것 같고 네. 잘 됐네요, 메이크업. 으쌰! 요렇게 마무리할게요. 그냥 머리만 묶었을 뿐인데 되게 룩이 완성된 느낌이네요. 단정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었어가지고 좀 매트매트하면서 깔끔한 룩 그래서 그냥 머리 쫙 쫄맸어요. 그날 원래 글리터 추가한 룩에는 렌즈를 꼈었는데 오늘따라 그냥 저의 생눈이 더 예뻐 보여서 렌즈는 안 끼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내추럴한 게 좋더라고요. 그냥 생얼도 예쁘고 내추럴한 것도 예쁘고
그냥 요즘 최대한 제 자신을 예쁘게 봐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예뻐해줘야지. 내가 나를 칭찬해줘야지. 누가 또 칭찬해주겠어요? 그런 마인드로 사니까 되게 또 이너피스 하게 되네요. 이제 세달 남았는데 제 생일이 12월 15일이에요. 12월이 생일인데 항상 12월 15일에는 별로 행복한 기억이 없었어요. 저는 항상 시험 기간이었고 방학이었고 해서 조금 아쉬운 생일을 항상 보냈었는데 이번 생일은 여행을 좀 가볼까 합니다. 그래서 스페인에 갈까 생각 중이고요. 어딜 갈진 모르겠지만 되게 그 생일을 기대하면서 열일을 또쭉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빨리 12월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오늘 남은 하루 힘내시고 행복하세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제 TMI는 당분간 없어요. 안녕.